중에 아시는 분은 잘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아주 모르는 상가 뉴스에 대해 선정드립니다. 이제 흔히들 상가의 공급 과정들을 보면 누구나 이제 하나씩 갖고 싶은 뭐 부의 대상이기도 하잖아요. 가치들을 알아보고 잘 사면 매입 가격보다 더 성장한 상가로, 잘 못 사면 가격이 반토막이 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. 이런 정보들에 대한 부분들을 소비자들이 매번 다 뭐 여기저기 막 다 다니면서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자리에서 뭐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 정리해서 또 파는 사람들은 파는 정보들을 좀 제공하고 싶고 앉아서 사고 싶은 사람들은 사는 정보들을 좀 편하게 취득하게 하기 위한 정보 제공의 장소를 목표로 만드는 것이 한가 뉴스 데이터예요. 자영업 하면서에 대해서는 실패 없이 막 성공을 하다 보니까 돈 자체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게 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었어요. 그래서 40대의 권전백수라는 말을 제가 쓰기 시작을 했어요. 빨리 40대 은퇴를 하고 내가 생각하는 꿈에 바라는 어떤 여유로운 생활, 이게 무슨 막 금전적인 여유가 많아서 여유로운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또 새로운 일들을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꿈들이 되게 많았어요.